안녕하십니까. 배우 김학철입니다. 오늘은 치킨 라면 준비했습니다. 함께 즐겨주시죠. 바로 시작합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큼직한 치킨 두 조각을 투하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때려박았다는 표현을 하니까 지금 어느 광고에서 때려박았다는 표현이 벌써 유행되고 있습니다. 꽉 먹고 알 먹고. 저는 그걸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혜택이 언젠간 저한테 돌아온다는 담대한 마음. 아, 불기 전에 먹자. 아우 매워. 청양고추 두 개를 때려 박았더니 와우. 와, 찐팬 냥냥이가, 에? 또 비선실세 냥냥이가 왜 청양고추를 안 넣냐고 협박을 하는 바람에 지금 청양고추 두개 넣었더니 바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 뼈에 붙어 있는 살이 제일 맛있는 겁니다. 담백하고 고소하고. 지들도 알 거야. 지들이 맛있다는 걸.
냉장고에 방치돼 있던 치킨을 꺼집어냈어. 팔팔 끓는 라면에 투하하니까 치킨 맛 폭발. 어우, 치킨의 재활용. 역시 청양고추가 위력이 대단하네. 두 덩이를 넣었더니 아주.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아, 뜨거. 아우, 뜨거. 완강하게 저항하는 치킨 선수입니다. 아, 이제 손좀 닦고. 얘들아. 응? 와, 오렌지를 먹었더니 머리털이 날것 같아. 자라나라, 자라나라, 자라나라.
오늘의 음식 한 줄평. 라면에 치킨 두 조각. 때려 박으세요. 네, 황홀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대한민국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 치킨, 라면 파이팅. 좋아요와 구독 빵빵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모하우 대준왕자. 맨날 불러, 맨날.